이제 우리가 100회가 넘고. 100회가 넘었어. 어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계가, 집계가 이제 이렇게 아. 나오더라고요. 무슨 집계를 냈어? 뭐냐면은 네. 누가 과연 몇 문제 맞췄나. 아, 초반에 좀 그게 예민했었는데. 그런 게 예민했었는데, 우리 중간쯤에 우리가 한번 집계했을 때, 은희 누나 1등, 형돈이 형 2등, 제가 3등. 그리고 4, 5등은. 뭐 막빙 막빙. 야, 너 그걸 기억하겠지. 진흙탕. 진흙탕 싸움. 야, 기억하고 있었어. 보니까 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은희가 170개. 어, 내가? 그렇게 알려줬어? 그래서 내가 은희한테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고자 오늘 대단한 사람이 와. 아, 브레인이 오시나 보다. 그렇지. 경석이 형 왔고 윤석이 형 남았고. 빈진호. 어? 빈진호. 아직 이름 안 나온 사람이 있어. 아, 야타. 우리 입에 안 나오면 사실은 거품이라고 봐야지. 그러니까 야 왔다 어, 왔어. 누구시지? 거품신가? 거품이다! 누구시지? 거품신가? 거품이다! 거품이다! 거품이라니. 고개를 삐죽 내미네. 브레인이다. 손을 딱딱 맞춰야지 브레인. 브레인 손 좀 잘 맞춰봐. 예. 와 의미를 들어온다니. 맞어. 그대를 안고서 진짜 아, 아늑하죠. 화면에서만 아늑한 게 아니라 너무 좋죠. 예. 아, 야. 어, 저 이렇게 옷 입고 방송하는 거는 처음. 야, 얘네는 오자마자 이제 뭘 엎었니 또? 나를 망기다가. 커피 좀 약간. 아니, 저 사람의 브레인이면 뭐해? 손이 다 이렇게. 너 요실금 아, 있니? 이봐, 이봐. 그게 할 얘기야 방송에서. 그렇지. 아, 약하, 약하. 그게 할 말이냐고 형. 대단해. 어? 아유, 건강하지. 네. 아, 왜 거품이라는 거야? 사실 대표적인 질소 연예인입니다. 질소. 아, 과대 포장되어. 아, 포장이 심하다? 아, 심하죠. 질서 연예인이에요. 소설책도 쓰시고. 아, 책도 몇 권 쓰셨잖아요. 네. 책 몇 권, 책 몇 권 썼지? 저 뭐 이야기 책 뭐 단편들 묶은 게 있고 그림책 두 권이 또 있고. 아, 그림책도? 네. 뭐 대단한 네. 건 없습니다, 저도. 사실은 네. 천재 아, 그쵸. 작곡가. 네. 싱어송라이터. 아, 정말. 서울대 사회학과 나오셨죠. 어, 맞아요. 네. 그러면 이 사회적인 그 전반적인 시스템 관해서는 뭐 전문적인 아, 얘기들이 그건, 많이 나오니까. 네. 그건 제가 네. 맡을게요. 열 문제 나가잖아요. 네. 그래서 몇 문제 정도 맞추세요? 아, 저는 한 글쎄 오늘 많이 못 맞춰서 한 6개 정도 맞추지 않을까. 이거 봐라. 야, 많이 못 맞춰서 아니야, 6개. 진짜? 이거 얘기하려고. 의지보다 더하네. 우리가 오늘은 어깨 싸움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오늘 틈을 주면 안 되겠다. 우리 그 집단지성의 한 명으로 우리가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야, 이걸 제가 좀... 맞춰야 돼요, 이거를? 아니요, 형, 많이 맞추면 여기에 딱 올라가니까 사진이. 기왕 왔으면 저기 딱 가야지. 두 분이서 여덟 문제. 여덟 문제. 열 문제 중에 여덟 개 하셨어요. 네, 거침없이 한 다섯 문제 맞추고. 분량도 안 만들어서. 고민해서 한 세 개 맞추고. 우리는 분량 걱정하지 말라니까. 진짜? 그럼. 아, 저는 지금 아, 아는 거가 나오니까. 분량은 여기서 다 할 거예요. 분량을. 덥석덥석 맞추면. 오, 쟤는 분량 전문가들이 많아. 방송을 몇 년 했는데 저걸 저러고 앉아있네. 비호감 될까봐. 근데 형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. 아, 네. 네.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놔도 돼. 예, 테스트 문제로 예, 별명이 맹꽁이시니까. 아이고. 맹꽁이 울음의 비밀 아세요? 뭐예요? 뭐예요? 맹꽁이 울음의 비밀? 그게 뭐예요? 와 이걸 모르는구나. 모르시네. 맹꽁이가 왜 맹꽁하고 우는지. 아, 아, 혹시. 왜 혹시? 혹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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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네.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. 네. 맹꽁이가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맹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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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허당이네. 그 맹꽁이 서당이라고 있잖아요. 왜. 분량 넘치겠다. 오늘 분량 넘치겠어. 분량 요정으로 오신 걸 맞죠. 이게 저 수컷이 암컷 찾는 그거예요. 그래서 한쪽이 맹맹맹맹 수컷이 맹맹맹하면 암컷이 꽁꽁꽁 같이 울어서 맹꽁맹이야. 그 노래도 있잖아요. 맹이야 꽁이야. 이 노래 있잖아. 그게 진짜구나. 본업으로 돌아와서 노래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. 네. 가사를 10분 만에 쓴다는 게 사실입니까? 아니, 꼭 그런 건 아니고, 가사는 뭘 써야 되겠다는 오래 생각할 수 있죠. 네. 근데, 아,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써야겠다 하면 빨리 써요. 노래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
들으면 한 3, 4분 동안 쑥 지나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너무 꼬거나 어렵거나 해버리면 감정이 입이 안 돼. 그 노래의 흐름이 있잖아요. 그렇지. 그 노래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. 그러면 10분, 20분 안에 한 곡들이 뭐 있어요? 아, 대부분, 네, 대부분 뭐 제가 거짓말. 예,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달팽이도? 예, 예. 다행이다. 다행이다 몇 분? 한 15분? 아, 10분 넘어. 왼손잡이. 10분 때? 왼손잡이는 친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집으로 걸어오면서 썼어요. 머릿속에서. 와, 와. 그래서 그건 어쩐지. 굉장히 드문 드문 경우. 그래서 어쩐지 왼손잡이가 달팽이. 가사가 성의가 없어. 중간에 가사가 없잖아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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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왼손잡이를 어떻게 하라고? 뭐는 그냥 그러니까. 어? 오른손잡인데. 근데 왜 왼손잡이라고? 근데 왼손잡이로 써요. 이유로. 아하. 소수. 소수에 대한. 빨래는? 빨래는 루시드 폴 네. 하고 전화를 하다가 끝나면서 아 그래 넌 이제 오늘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 뭐 빨래는 하려고 해요 형 뭐. 아 근데 오후에 비가 온다 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어? 제가 바로 윤석아 이거 내 나 가사를 써도 돼?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뭘 가사를 쓰냐 그래서 그치, 대화한 빨래를 건데. 할 건데 오후에 비가 와도 나는 빨래를 할 거다라는 이거 너무 좋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쓰라고 반대로 반대로 하라고 근데 썼는데 대박나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빨래를 해야겠어 했죠 그럼 천재사 두 번째 검증 한번 해볼까요? 뭐요? 일본어를 한 달 만에 마스터했다는 아니 아니 저번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어는 제가 서른 살 때 처음에 일본에 늦게 갔어요 그러다가 오 일본에 맛있는 술안주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본어를 좀 해볼까 그래야 이걸 주문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예. 그럼 지금 일본 못 가서 안달이 났겠네요 공부했는데 네, 공부했는데 맛있는 안주도 끌어 거예요? 이거 끌어 아니야 진짜? 태극기 하나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지 이거는? 요시 이거면 괜찮고 어? 야 땀나죠 여기 땀 난다요 땀이 난다요 웃긴데? 닦아요 최근에 용만이 형 제일 웃겼던 것 같아 와